1일선 타고 있죠. 위에 지금 앞에 저항을 한번 정보점에 저항을 맞고 있는데, 자, 1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벡트로 1일선. 클리노믹스. 자, 유상증자하고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가 조금 올라오는데,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자산 대비 약7% 저평가고요. 바이오 시가총액 764억짜리 뭐 적자겠죠? 지속적인 적자. 유보는 2700%. 홀딩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일단은, 갭을 한번, 메우는 자리까지 한번 버텨보자고요. 갭 메꾸는 자리가 한 3200원인데, 갭 메꾸는 3200원대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손절가는 그냥 두고 가자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226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한번 싸워보자고요. 자, 포스코 엠테. 자, 다시 한번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당분간은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이요. 신규는 금지. 대동기요. 역시 이 친구도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현재로서는 1일선만 갖고 싸워요. 대외 이태 툭 치다가 지금 윗꼬리 훅 달았는데, 자, 손절가 4,160원. 이 자리 이탈 안 되면 들고 가세요. 그리고 5,500원에서 한번, 5,4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죠. 팁노이드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들 하셔야 돼요. 팁노이드 신규는 절대 금지. 자, 손절가는 26,000원 잡으시고요. 26,000원. 50%는 정리. 50% 익절하시고요. 50% 익절하시고 한번 힘있게 한번 뻗으면은 마무리 짓자고요. 여기서 한번 힘있게 막쭉 뻗어줘. 아유, 땡큐하고 정리다. 자, 50% 정리하고 싸운다. 네오팩트. 들어가셔야죠. 11선만 이탈 안 된다면 네오팩트 들고 가세요. 11선 이탈 안 되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11선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세게 나오면은 세게 나오면 바로 문의 주시고요. 자, 11선 갖고 싸우는 건 지금 11선 걸쳐서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자리만 안 깨진다면은 들어올 힘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원. 자, 1호 같은 경우는 안철수 관련 테마로도 한때 들어갔던 종목인데, 자, 지금부터는 1호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1호 집어넣을까요? 차트가 이쁘네요. 1호 하나 버리고 해야 되는데, 1호원 전화번호 하나 볼까? 1호원 집어넣읍시다. 1호원 내가 과거에 많이 먹었던 종목이라서 편입할게요. 자, 세코닉스 나오세요. 정리. 자, 최소한 50% 익절하고 싸운다. 정리하는데 50% 익절 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9,250원. 9,25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번더 세게 올려준다. 그러면 엔드야. 알았죠? 50% 익절하시고 손절가 9,250원 잡고 싸운다. 한번더 들어올리면 엔드하고 나온다. 자, 삼진.
들어가셔야죠. 현재로서는 들어가시고요. 추세선은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삼진. 우리 선배 중에 삼진형이라고 있는데. 자, 삼진. 네.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센서뷰 신규 상장이죠? 상장종목 3일선 타고 올래 3일선 타고 있으니까요. 3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센서뷰 태양검석 정리해야죠. 땡큐하고 다 정리하세요. 싹 정리. 더 가던 말 넌 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물리면 아주 엿대. 태양검석 싹 정리. 태양검석 싹 정리합니다. 테라사이언스 환기 종목인데 신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기술적 반등이에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이거 묻지 마. 아 복잡하다 이거는. 자 테라사이언스는 복잡해서 묻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매도하라 그러면은 뭐 위에 물려 있는 사람들 뭐. 어떡하라고. 아이씨. 그렇다니 또 안 하자니 얘기하고. 저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거는. 자 여기까지요. 자 얘는 지금부터는 며칠 선 갖고 싸우냐. 11선 갖고 싸우세요.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지. 자 11선이 우상향을 틀었으니까 11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금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